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이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 무슨 말씀을 들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 준비됐어요? 네, 그럼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볼 말씀을 들을 때 눈 번쩍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자,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 물건도 뺏어가고 사람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해보세요. 기분 나쁘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했어.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저 사람들 이제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들은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가서 요나가 가서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싫으니까, 나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싫었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쁜 짓 안 할게요. 친구들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실 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시키셨는데 요나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나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되고 꼭 용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은 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난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요나가 생각을 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꼭 벌을 받아서 망해야 돼 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아요. 니느웨로 안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갑자기 태풍을 만났어요. 바람이 너무너무 불고 막 배가 흔들렸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왜 이렇게 배가 흔들리지? 배가 부서질 것 같아. 이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아직 말하면 안 돼. 아직 말하면 안 돼. 요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일까 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보자. 이 태풍이 누구 때문인지 바람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뽑혔을까요? 그렇지. 누구 집 아이인지 참 똑똑하네. 요나가 뽑혔어요. 이게 다 요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요나가 말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바람이 없어질 거예요. 배가 안전해질 거예요.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요나 때문이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내가 괜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 시키시는 것 하지 않아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들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른이들도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참 좋겠네요. 네. 하나님께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살려주어라. 그러니까 고기가 우엑! 하고 요나를 뱉어냈어요. 땅에다가. 바다에 뱉어내지 않고 땅에 뱉어냈어요. 그리고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 요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너한테 말하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고 사람 잡아가고 미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른이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하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같이 어린이 친구들 같이 목사님이랑 기도할 건데 손 모으고 눈 감고 어른이들도 손 모으시고 눈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